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바스켓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밋밋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바느질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 주세요. 다른 가죽의 안쪽 면을 보면 솜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가죽 번호에 따라 가죽의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8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접어서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40cm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접어서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은 접은 부분부터 시작해주세요. 바늘로 접은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뚝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반대쪽 면에도 겹친 실 부분에 얇게 발라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되며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로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사각링을 접혀진 부분으로 놓고 5번 가죽에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1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사각링을 끼우고 바늘로 접은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은 겹치지 말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수평이 되도록 이어서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3번 가죽을 보면 바느질 구멍이 없는 곳을 왼쪽으로 놓고 4번 가죽과 잘 맞춰주세요. 3번 가죽의 다른 면을 4번 가죽과 맞추면 안 되니 잘 구분해서 맞춰주세요.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줍니다.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줍니다. 두 가죽은 겹치지 말고 수평으로 평행하게 놓아주세요. 아래 바늘을 오른쪽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다음 구멍부터는 X자로 교차하여 바느질할 겁니다. 왼쪽 바늘을 오른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바느질이 사선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바늘을 반대면의 옆구멍으로 넣어 겉면으로 올려줍니다. 다음은 오른쪽 바늘을 왼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바느질이 사선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바늘을 반대면의 옆구멍으로 넣어 겉면으로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가죽이 고정되면 집게를 제거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X자 바느질로 가죽의 겉면은 대각선으로 바느질되고 안쪽 면은 일자로 바느질되는 기법입니다. 양쪽 바늘을 Z자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하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이렇게 겉면은 X자로 바느질되고 안쪽 면은 일자로 바느질되었습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실마감을 위해서 왼쪽 바늘을 다시 같은 구멍으로 넣어 바늘을 아래로 보내줍니다. 위에 바늘을 왼쪽 위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으로 빼고 다시 반대면의 옆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온 바늘을 다시 왼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바느질이 X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죽의 안쪽 면에서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힘껏 잡아당기고 한 번 더 묶어서 튼튼하게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순간접착제로 매듭 부분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3번 가죽과 4번 가죽도 동일하게 X자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죽 겉면은 X자로 바느질하고 안쪽 면은 일자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